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을 보내고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계속해서 비 소식을 전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가량 되겠는데요. 특히 서해상에서 천둥번개가 치겠으니 항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CCTV는 인천에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물결이 아주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바람은 초속 5m로 깃발이 가볍게 나부낄 정도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인천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약간의 해무가 끼어 있지만 해가 완전히 뜨면서 해무는 사라지겠습니다.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도 해면에 흰 물결이 생길 정도의 연풍이 불겠습니다. 마지막 CCTV는 묵황에서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름 많은 날씨인데요. 산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시정 확보도 문제없고 바람도 아주 약하게 불어 수월하게 항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석 정보 살펴보시죠. 군산은 오후 1시 19분쯤 163cm의 수위를 보이다가 오후 7시 22분경 582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성모수도에서 조류정보 보시면요. 오후 1시 35분과 오후 7시 50분경에 최강 유속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후 7시 50분에 1.9노트의 세기로 최강 창조류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해양조사원 CCTV였습니다.